국내 증시 금요일장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뉴욕 증시가 강한 하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첫날 첫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먼저 포착을 해보고 국내 증시 오늘 어떤 부분 점검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전날에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하루 만에 시장이 이렇게 급변을 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2.3%, 1.37% 하락을 했고요. 가치주 중심의 다우 지수도 1.21% 내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들이닥칠 때면 중소형주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러셀 2000은 3%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 지표가 되겠습니다. 고용시장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시그널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월 연속 50 아래 위축 국면을 유지하면서 지금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에 휩쓸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안전자산 하면 일단 국채를 봐야겠죠. 10년물 국채 금리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4.1%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금 선물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떠나니까 주식시장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대체적으로 강한 빨강을 나타내는 그런 강한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대형주도 메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특히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 이날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브로드컴, AMD 8% 넘게, 퀄컴 9%대, 마이크론도 7%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전날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국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상승할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급락세가 나온 만큼 오늘 국내 반도체주 한번 예의주시하셔야 겠습니다. 반면 메타는 호실적의 M7 중 홀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타 하얀색 박스를 쳐놨는데요. 주식이 위험자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방어적 성격이 강한 섹터 또는 그런 종목들 아니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투자자들 몰려가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후에 나온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은 어떨까요? 사실 정규 거래에서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던 만큼 이들이라도 좀 정말 좋은 실적을 내줘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플은 그래도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아이폰 매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서비스 매출까지도 긍정적이었죠. 총 마진율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맥만 좀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했었고 최근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었던 아이패드도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일까요? 아니면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팀쿡 애플 CEO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시간을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또 나타내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락했다가 그래도 지금은 0.6% 강세로 또다시 돌아섰네요. 시간을 거래에서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1479억 달러 정도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럼에도 주당 순이익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도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보다 지금 성장세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을 시장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매출이 부진하게 나온 이유 아마존 CEO가 설명을 했는데 테무나 쉬인 등 중국의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매우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아마존의 주가 5% 넘는 하락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텔입니다. 정규 거래에서 반도체 이미 많이 흔들렸는데 인텔이 추가 흔들림을 줄 것 같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 하회했고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데이터 센터 AI 이 부분도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또는 좀 많이 하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4분기에 배당금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얼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20% 가까이 더욱더 하락폭을 늘려가는 모습들입니다. 인텔이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내 반도체주 오늘 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적 발표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메타, AMD, 퀄컴 준비해 봤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타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 디지털 광고 분야 잘 실행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마존에서 광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했었는데 메타는 광고 매출 잘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AMD,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주시했는데 반도체의 메가 트렌드에 잘 노출돼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퀄컴도 마찬가지로 아웃퍼폼 의견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고 또 AI 핸드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고민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일단 아마존, 울프 리서치가 알파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 AI 훈풍 등으로 유의미한 마진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고요. 달러 제너럴, 강력 추천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경기 침체 시기에도 그래도 소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다이소 같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SC는 갇힌 소매 유통업체긴 한데 아마존과의 좀 차이점을 굳이 꼽자면 핸드메이드, 좀 특이한 상품, 필수적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을 파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7월 8일 이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까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할지 7월 고용보고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슈도 이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간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도 빨갛게 물들었던 하루였죠. 코스피 0.25% 오름폭 보였고요. 2,777선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닥의 상승 구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었습니다. 1.2% 오르면서 813선까지 올랐는데 외인들과 기관들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지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날에 엔비디아가 13%의 불기득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 상위 종목 안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적과 관련해서 조선주라던가 최근 하나그룹주들의 실적 잇따라 발표가 됐었는데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던 방산주, 조선주 위주로 매수 물량이 나왔던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넥슨게임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작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다라는 말 여러 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구작까지 다시 한번 역주행하면서 더블 호재가 나오고 있는 넥슨 게임즈. 어제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으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그 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쪽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기관 쪽을 보더라도 하나 그룹주들의 종목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 오션과 하나 솔루션이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기관 쪽에서는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최근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주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제 장중 한때 에코프로 그룹주와 알테오젠의 시총이 바뀌는 순간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 추가적으로 힘을 내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어제 섹터 단으로 움직였던 이슈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전력이 되겠죠. 사실 요즘 AI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우려감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AI의 기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성과가 나올 것인지 가격적으로 언제 가시화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이 미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어제 전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의 가격 상승도 전반적으로 전력 관련주들의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이슈긴 했습니다만 산업부에서 폭염이 계속 지속돼서 다음 한 주 동안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라는 예상치도 공유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오랜만에 전력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MF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어제 한 차례 좀 기대감이 나왔던 부분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위메프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본사 쪽에서 바로 인수설 부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나 네이버 등 지금 TMF에 반대되는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TMF 관련주로도 분리될 수 있겠지만 어제 메타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 관련주들 국내장에서 또 가격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모비데이즈는 메타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가격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어제 약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미국 안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트럼프 후보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면서 오랜만에 신재생 쪽으로도 자금 순환이 들어갔던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국내장 개장하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메타의 실적을 이 시간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은 애플의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인데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발표 직후에는 애플 주가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았던 게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329만 9천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애플 매출의 46%를 차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아이폰의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전년보다는 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화권에서도 아이폰의 수요가 부진한 게 확인이 됐는데 중화권의 매출이 전년 대비 6%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전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 쪽에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쿡 CEO 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고정 환율로 계산을 해보자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성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판매 대수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좋았던 게 또 아이패드 쪽이었죠. 전년 대비해서 24%나 성장을 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8개월 만에 신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업그레이드 수요가 더 강력했다라고 하고요. 또 아이패드 판매를 놓고 팀쿡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이패드를 구매한 구매자 절반이 처음으로 구매를 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태블릿 시장은 포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패드와 아이폰 관련해서 오늘 국내주들 해당 수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뭐 카메라 모듈 쪽이나 OLED 혹은 뭐 손떨림 방지 등 여러 가지 기술들로 애플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왔습니다만 애플의 호실적에만 집중해서 오늘 국내주들 추가적인 가격 상승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팀애플인데요. 정말로 파산을 하게 될까요? 팀애플의 대표들 오늘 결론적으로는 회생 개시 여부와 관련된 신문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 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ARS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줄지 혹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게 수용이 되면은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추가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팀애플 입장에서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법원에서 기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소상공인들의 줄파산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우려감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조계에서는 아마도 법원이 팀애플의 ARS 신청 수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진행되는 이 해당 신문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쿠팡과 네이버 크게 두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쿠팡 관련주들 최근에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왔었죠. 전날 종가 현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물류회사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던 KCTC 어제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동방이나 모비데이즈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는 쿠팡 쪽과 대비해서는 조금은 부진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만약 오늘 최종적으로 파산을 한다라는 결정이 나올지 추가적인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질지에 따라서 오늘 수혜주들의 변동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과 함께 확인했습니다.